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직토비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친구는 제 중학교 동창이고요. 오늘의 안주는 짠! 회를 준비했어요. 하나 시스템을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난 사실 하나라는 대기업은 알지만 불꽃놀이만은 사실 알고 있었고,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너가 취업해서 알게 됐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그룹에서 제일 그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방산업이고. 방산이 뭐야? 방산업은 이제 군대에 납품하는 물품들 있잖아. 물품이나 아니면은 차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주로 탱크나 소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위성도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인공위성이나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기업이 이제 하나 시스템. 그럼 너는 왜 하나 시스템에 가게 됐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직군이 품질관리 직군이었어가지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다가 캐치라고 채용 사이트 중에 내가 제일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봤었지. 제일 처음에 정해야 될 게 공기업 갈 거냐 사기업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 나는 이제 ROTC를 하다 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꿈을 접었어. 야, 너 이거 위험 발언 아니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컷. RT를 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지시하는 쪽이 좀 더 명령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네. 통솔하는 쪽이 좀 더 익숙하잖아. 그래서 품질 관리가 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어. 역시 많이 보고 시야가 넓어져야 돼. 정말. 주변에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들어야 된다고. 내가 이 영상 만든 이유야. 정말. 그럼 하나 시스템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공유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사는 구미. 구미? 경북 구미에 있고, 이제 사업장은 여러 군데가 있지. 용인, 판교, 그리고 서울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현 사업장 같이. 구미가 제일 많고, 근데? 구미가 제일 커. 그러면 딱 입사하면 어디로 발령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어디 사업장에서? 이제 어떤 직군을 뽑는다까지는 나와. 구미 사업장을 지원해도 용인으로 올 수 있고. 그렇지. 판교를 지원해도 용인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까봐야 한다. 까봐야 알아. 그러면 무슨 직군을 뽑는지도 알아? 너? 일단 하드웨어.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 쪽을 뽑는데, 제조 쪽은 웬만하면 이제 마이스터고 나온 사람들이나. 아, 고졸 전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뽑고.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 뽑고. 품질? 일단 대표적으로 신입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야. 이 정도? 이 정도. 너 연구원이잖아. 응, 연구원. 그러면 연구직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연구원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다 연구원으로 가지. 그렇구나. 연구소. 신기하다. 많아서. 그럼 한 몇 명 정도 뽑나? 작년이랑 올해 통계를 봤을 때는 80에서 150명 사이야. 80에서 150명? 전체. 많이 뽑는다. 많이 뽑지. 전체에 3,600명. 그러면 신입사원 초봉 캐치에 나와 있는 걸로 말해줘도 돼. 블라인드에 나와 있는 걸로 말해줄게. 블라인드 기준. 신입사원 초봉.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블라인드 기준. 블라인드 기준 신입사원 초봉 5천만 원. 5천만 원. 방산 기업이라서 그 성과급이 이렇게 크진 않아. 나 진짜 갑자기 뜬금하게 궁금한 게 그 방산에 관련된 것들 뭐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뭐 소총. 그 총을 쏘려면 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총알 안에 들어가는 건 뭐 화약이랑 이런 거 다 있잖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런 건 정말 단편적인 예고. 옷, 우리 피복. 뭐 식량 같은 데는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맞아. 물품인데.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지. 새로 개발하는 거. 새로 개발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레이더라고. 레이더 뭐? 비슷해. 그래?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면 비행기를 날리잖아. 그러면은 그 레이더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관측을 하고 탐지를 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고. 누리호 발사가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하나에서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 어디에 어떻게 참여?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진짜 어려워졌어.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알아. 알아? 아리랑하고 이렇게 부르잖아. 그거 몇 개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서 만든 거지.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를 만들고 그 안에 민간이 만든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궤도에 쏘아올릴 부품들을 넣는 거.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고정 질문이야. 장단점 3개씩. 첫 번째 장점. 일단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어. 자율 출퇴근.
주에 40시간만 채우면 돼. 근데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들 자주 출퇴근하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사기업은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응. 그치. 나도 연구 직군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사실 직장인들 제일 고민이 은행 가고 마지막 은행 가고 그래 이렇게 빡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은행 가야 될 일이거나 그런 일이 필요하면은 그냥 편하게 다니면 되니까 내 업무 빨리 해놓고 가. 두 번째 장점 그 계약금이 좀 높은 편이지. 조금? 응. 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딱 통장에 꽂히는 돈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기본 3에서 4짜리 그게 다 바로 계산되네? 그래서 안 할라 했는데 세 번째 장점 정말 밑바닥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다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는 그 윗분들한테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도전해라. 도전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거 성향이 약간 잘 맞아야겠다. 맞아 너는 잘 맞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거리낌이 없어 하니까 나를 키워주려는 게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큰 장점으로 오더라고. 그건 작게 말하는 왜 갑자기 술을 들어? 이제 단점 3개 다니면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크게 있진 않거든. 이 친구 사회생활 잘하네. 상승률 연봉 상승률 있잖아. 그게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높진 않다고 내가 초봉은 높지만 연봉 상승률은 뭐 삼성, ST 이런 데보다는 좀 낮다? 좀 낮은 편이지. 근데 뭐 돈 많이 벌려면 사업해야 돼. 맞아, 사업해야지. 내 성향이랑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두 번째 단점. 단점. 사업 장마가 다른데 인프라가 없어 주변에. 사업장이 아무래도 서울 외곽에 있으니까 놀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 20대 한 중반까지는 좀 많이 큰 단점이고 이제 20 후반에서 30 넘어가면 오히려 좋아. 맞아, 조용한 오히려 좋아. 게 오히려 좋아. 회식도 없어. 좋아. 오히려 좋아. 회식도 없어. 그래서 편의점도 없고 은행도 없어가지고 그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좀 불편하지. 마지막 단점 재택이 없어. 아무래도 방산 기업이다 보니까 다 보안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만 업무를 해야 돼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예를 들면 모비스나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쓰면은 집에서 뭐 하루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취준생들은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 너 학점 스펙. 일단 학점 낮아. 난 알아. 여기까지만 하자. 너 보호해줄게. 아 근데 부끄럽진 않아. 아 그래? 3.3. 사람이다 사람. 사람. 평범한 사람. 학점이 낮은 거를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취준생들한테 말하고 싶어. 학점 낮다고 뭐 공기업만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거를 좀 깼으면 좋겠고 이제 영어. 영어 중요하잖아. 난 OP만 있는데 IM3야.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사 없어. 그러니까 사기업 준비할 때 기사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아. 야 이거는 사바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사바사예요? 개인적인 견해 정말로. 대신에 이제 그건 필요하지.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 경험이 필요하지. 너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뭐였어? 일단 군 경험 ROTC 했을 때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 나는 ISO라고 국제표준 관련해서 자격증을 많이 땄어.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있잖아. 난 이걸 이용을 좀 많이 해. 나라에서 하는 건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3회차까지 상담을 하고 원하는 교육을 시켜줘. 진짜? 우와 맞춤형? 맞춤형. 우와. 내가 어떤 직군을 원하는지 이런 걸 정해서 가면은 맞춰서 이제 이런 교육이 있다 소개를 해주고 그 교육을 듣게 해주고 나 같은 내가 들었던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430만 원인가? 그게 다 지원이 된 거야? 4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인데 잘 알아봤다. 내 자기소개서 보면은 다 거기 있는 경험으로만 채워져서 경험이 많은 게 많이 플러스가 됐구나. 하나 시스템이랑 비슷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 제일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LIG 넥스원이랑 카이. 카이? 카이는 공공기관 아니야? 그건 카리. 아 그래? 한국인이 카리. 카이라고
KF-21이라고 전투기 명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야. 사천에 있어. 마지막, 너가 전기전자학과 전공했잖아. 그러면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해?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설계. 그 다음이 이제 뭐 전원 제어 쪽이라고. 설계 쪽을 많이 가지. 설계 쪽은 유형으로 말하자면 산업군. 반도체도 많이 가고.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도 진짜 많이 가. 뭐 공기업으로 따지면 한전.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 안전공사 이런 데도 많거든. 있거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고 싶은 말 있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가 뜬다. 해서 반도체 산업군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직군에서 일하고 싶은가. 직군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본인 스펙이 낮다고 절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쫄지 마라. 진짜로.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얘도 있거든요.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냐. 지. 썰을 잘 만들어라.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